항상 더더욱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신용이 시장 전체적으로 19조 5천억을 넘고 있습니다. 자, 여전히 신용이 아주 많죠. 그런데 지금 아래 공포 이런 부분으로 주가가 크게 흘러내리고 있는 이런 분위기다. 자, 특히나 이제 반도체 쪽에 악재가 뭐 겹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에 시장 세력들이 이런 이 신용 19조 5천억 이거를 어떻게 발라먹을까? 최대한 반대매매 나오게끔 요리를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요리를 하고 반대매매 막 쏟아지겠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계속 이제 물량을 계속 집어던지고 아래 공포 너무 무섭다. 이러고 이제 계속 내려갈 만한 지금 시장 환경이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으로 그냥 무차별 매도를 하게 되면은 신용 투자한 이 사람 입장에서는 겁이 나서라도 내가 잘라버린다.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아니면 반대매매에 도달하면서 반대매매 물량들이 또 쏟아질 수 있겠죠. 그러면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그렇다. 그래서 신용이 상당히 많이 털려 나갈 겁니다. 이번 이 타이밍에 상당히 많이 털려 나갈 걸로 예상이 되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신용이 털려 나가고 나면 저가 매수가 강하게 유입이 될 겁니다. 갑자기 어느 시점이 되면 이 저가 매수가 강하게 유입이 되게 돼 있다. 자, 그 이유는 이 반도체 쪽이 상당히 안 좋은 이런 상황에 지표들이 안 좋죠. 아래 공포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아래 공포 이게 사실 그렇게 겁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겁이 나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이제 아래 공포로 이제 시장 끝나고 완전히 이제 더 이상 돌려내는 상승 흐름은 더 이상 나오기 어렵다. 요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면은 카드가 아예 없으면 그렇게 보는 게 맞죠. 정말 돌파구가 없구나. 끝났다. 이렇게 볼수 있겠지만 지금 금리 인하라는 아주 강력한 카드가 준비되어 있죠. 9월 달에. 근데 9월 달까지 시간이 좀 있다 보니까 최대한도로 밀어내리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신용이 많을 겁니다만. 엔캐리 트레이드 이런 부분들도 이제 막 다 청산을 하겠죠. 그래서 HLB 같은 경우에는 지금 FDA 허가가 임박해 있는 상황에 9월 달에는 항상 좋은 흐름을 보여줬죠. 거기다가 HLB는 신용에 대한 압박이 없습니다. 신용이 거의 없습니다. 예. 신용 자체가 잘안 되기 때문에 신용이 거의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자유로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함께 하실 분들은 010-2918-8138으로 문의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뭐 시장이 정말 무시무시하죠. 삼성전자가 지금 묻지마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죠. 6% 7% 거의 지금 이 반도체 쪽은 구조적으로 큰 문제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이 엔비디아를 아주 크게 의존을 하는 전 세계 반도체 분위기였는데 엔비디아에서 설계미스라는 부분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납품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무차별 매도가 나오는 겁니다. 외국인도 엄청나게 매도하고 있죠. 기관이 오전에 좀 매수해 주다가 기관도 같이 던지고 있다. 하이닉스 지금 외인이 매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 구조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없는 구조다. 한미 반도체 마찬가지입니다. 오전에 외인들이 좀 매수에 들어오는 모습을 좀 보였지만 결국은 계속 밀려 내려가죠. 구조적으로 상당히 힘든 그런 이 악재들이 둘러싸였다. 그리고 이제 이 주가가 실적이 좋아서 아주 크게 올라섰던 조선주 쪽도 상당한 약세를 오늘 보이고 있죠. 조선주들도 야, 너무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인데 지금 증시가 무너지는 상황이다. 나이 정도면은 일단은 차익 실현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로 흘러내리고 있는 정말 무시무시한 장세가 펼쳐지고 있죠. 근데 이렇게 하락이 일어나고 있는데 큰 하락이 어느 정도는 좀더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시켜서 신용 물량들 털어내고, 그리고 또 지금 상당히 불확실한 이런 부분들 회피를 하고, 그리고 연준을 계속 또 압박을 해야 되겠죠. 야, 너 7월 달에 했어야지. 너무 늦었어. 그러면 적어도 9월 달에 빅스텝을 한다라는 이런 시그널 내놔.
이런 분위기로 몰고 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 메이저 입장에서는 이 지수가 상당히 좋지 않은 이런 부분을 재료 삼아서 무기 삼아서 집어 던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팔고 나서 신용이 이제 많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증시가 평온하게 계속 상승하는 추세, 특히 기술주들이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신용 물량이 많이 지금 몰려 있을 텐데, 이걸 갑자기 이제 크게 끌어내려 버리면 이 신용 물량들이 알아서 더 크게 밀고 내려오는 이런 악순환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 마중물 역할까지 진행을 해버리는 이런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좀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특히 이제 이런 이 랠리가 크게 일어났던 이 종목들, 섹터들, 그리고 기술주들, 특히 반도체, 이런 쪽은 상당히 지금 이 하락이 멈추는 부분을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지금 보시면, 자, 이 신용이 엄청나죠? 비투갬이 어쩌나 이러고 있는데, 뭐 어쩌긴 어쩝니까? 욕심이 많이 들어온 상태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만큼 이 리스크가 크다라는 거는 뭐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이 신용 매수는 또 우리 회원님들에게도 그러고 절대 하지 말라고 제가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욕심이 들어오면은 신용을 또 쓰는 사람들이 생겼죠. 안 됩니다, 이거. 정말 언제 갑자기 이런 현상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안 쓰는 게 좋다. 그래서 이 경기 침체 우려에 주가가 폭락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 이 부분이 아주 심각하다라고 보기에는 이게 사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 그렇게 심각하냐라고 만약에 한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 야, 어차피 9월 달에 금리나 할 건데 뭐왜 그래?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지수 실업률이 좀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하지만 엄청난 쇼크 정도로 보기는 좀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석을 누가 합니까, 이거? 이 세력이 하는 겁니다, 세력. 시장 세력들이. 야, 이거 안 좋은 거야. 끝장났어. 7월달에 인하했어야지.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죠. 압박을 가하면서 이런 B2. 전 세계적으로 B2가 엄청날 겁니다. 우리나라도 B2가 엄청난데. 이렇게 이제 끌어내리는 거죠. 이걸 지금 기회 삼아서 끌어내리고 반대 매매가 계속해서 쏟아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B2에 대한 하락이 하락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악순환이 당분간은 좀더 지속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엔비디아 발도 악재가 더 크게 나와버렸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전 세계 반도체 거의 기준이 되는 수준이죠. 근데 여기에 지금 설계미스 악재, 신제품이 연말에 나온다고 했는데 그 주가에 다 반영이 되다가 내년 2분기에 나올 거다. 근데 2분기에 진짜 나올지 그것도 이제 불확실하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기술주들 그리고 시장 전체적으로 기술주들이 크게 내려오게 되면은 나머지 이제 주가가 크게 올라섰던 종목들도 이제 밸류 차원에서 나만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는 거는 좀뭐 하잖아. 그러고 이제 매도세가 나오는 겁니다. 키높이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신용잔고가 지난 1일 19조 5천억입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10조 5천억, 코스닥이 8조 6천억. 이거 이제 엄청나게 털려 나갈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지금 저런 부분으로 전 세계 증시를 압박하고, 일단은 매도하고 보자. 악재가, 더블 악재가 계속 겹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지수와 경기 지수들, 여기에다가 또 반도체 악재, 이런 부분들이 이 플러스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 매도가 많이 나올 겁니다. 일단 피하고 보자. 피하고 보자고 매도가 나오면 신용은 이제 이 퍼센테지가 오버가 되면은 자동 반대 매매, 하한가로 매매, 를 실현을 시켜버리죠. 그래서 이제 이 신용 쓴 개인들은 이 피해가 상당할 겁니다. 상당히 크게 피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이 신용은 정말 위험합니다. 특히 지금 같은 시기에는. 그래서 위탁금 미수금도 지금 9,250억이나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3일 안에 이걸 갚아야 되는데 이거 지금 뭐돈 찾아가지고 넣는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거? 그냥 단기로 오를 것 같다.
그렇게 들어간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이런 물량들 이제 막 쏟아지는 흐름이 나오게 될 거다. 그러면 이제 주가가 개소리 크게 하락하면은 이런 신용이나 미수, 여기 이제 심리가 아주 크게 위축이 될 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는 이제 들어오지 못할 겁니다. 어느 정도 되면. 들어오면은 계속 밀어내리는 흐름이 나오게 될 거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반대매매가 아주 크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매우 높은 상황이다. 자, 그래서 이 반대매매 추가 폭락을 이용해서 반대매매를 크게 일으켜서 큰 하락이 일어나면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큰 손들이 싹 쓸어갈 겁니다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라는 카드가 지금 살아있죠. 당장 9월 달에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엄청난 하락을 일으켜버리죠. 이 하락 추세를 좀더 진행을 시키고, 이제 신용미수 많이 털었다. 그런 시기가 오면은, 그런 시점이 오게 되면은 다시 적감의 추세가 아주 또싹 쓸어갈 겁니다. 신용이 털려버리면 개인들은 이 자산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가지고 신용을 2천 썼다. 그럼 총 3천만 원을 매수했다. 그러면 신용 쭉 털리고 주가 박살나고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은 1,000만 원이 뭐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크게 쪼그라들겠죠. 아니면 뭐 500만 원이라든지 이렇게 쪼그라들게 되면은 다시 매수할 여력은 상당히 이제 떨어지게 된다. 신용을 쓰더라도 얼마 안 되죠. 신용을 한번 크게 얻어맞게 되면은 또 겁이 나기 때문에 신용 매수는 하기 어렵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을 아주 크게 떨어뜨리고 나서 밑에서 받아가지고 끌어올리는 이런 움직임이 나올 거다. 그렇게 움직임이 나오려고 하면은 아주 강력한 되돌릴 만한 어떤 여론이 또 형성이 돼야 된다. 호재가 좀 나오셔야 된다. 지금은 엔비디아발 악재가 또 추가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충격파가 좀더 지속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HLB는 그런 와중에도 그야말로 노아의 방주 역할을 하고 있죠. 자, 지금 이 세력들이 주가를 관리하겠다라고 강력하게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한하고 한국에서 들어오죠. 삼성도 들어오죠. 그러니까 지금 메이저들 다 들어오고 있다. 68만 주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금 프로그램도 지금 80억 매수, 외인들 매수, 기관은 보합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어마어마한 지금 하락 장세, 코스닥이 지금 거의 6% 하락하고 있죠. 이런 와중에도 이렇게 버텨내는 이런 지금 종목은 그야말로 이제 회피를 하는 안정된 그런 이 피난처가 될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지가 지금 강력하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의지가 강력하다는 게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